예, 안녕하세요. 제럴드 김우식 기자입니다. 제가 지금 용인에 있는 제네시스 수지에 와 있습니다. 오늘 여기에서 G90 블랙 공개를 한다고 해서 현장에 와 봤는데요. 일단 지금 언베일링을 했는데 온통 새카맣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G90하고 외관의 가장 큰 차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가 또 사이드 몰딩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. 이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도 완전히 블랙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. G90의 부분적으로 들어갔던 크롬 몰딩 같은 것들도 싹 다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블랙으로 변경이 됐습니다. 보니까 뭐 제네시스 엠블럼도 완전히 블랙으로 새로 디자인을 했고요.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블랙이라는 색이 훨씬 더 깊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기존에도 뭐 블랙은 있죠. 뭐 비크 블랙 또 마우이 블랙 뭐 이런 건 있는데 일단 펄 소재가 다르고 이제 비크 블랙을 기반으로 하면서 주변 가니시나 몰딩 뭐 이런 걸 전부 블랙화해서 이 더 돋보이는 그런 블랙의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측면에도 보면 이렇게 힐은 물론이고 요 힐캡 엠블럼도 살짝 이제 플로팅 타입으로 변경이 됐는데 요 힐캡 엠블럼도 블랙을 적용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후면을 보면 뭔가 이렇게 깔끔해진 느낌이 듭니다. 이게 보니까 제네시스라는 레터링을 빼면 뭐 모델명이나 예전에 보면 4WD 뭐 AWD 뭐 이런 표시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제네시스 레터링만 하나 딱 남아 있는 건데요. 뭐 그래서 이제 일반 모델보다 후면부가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이 아랫부분을 보면은 이 테일 트림까지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. 자, 실내도 같은 블랙 컨셉이 적용되어 있는데요. 역시 인테리어 마감이나 뭐 또 가니시나 베젤부나 몰딩 이런 게 전부 다 블랙입니다. 여기 보시면 콘솔부의 패널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다이얼 시프트나 뭐 핸들 엠블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블랙인데요. 아,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도 괜찮구나. 상당히 뭔가 좀 중후하고 약간 깊이 있는 그런 감성을 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온통 다 블랙으로 해놓으니까 아주 색다른 맛을 줍니다. 지금까지 뭐 블랙 에디션이다 뭐다 이런 모델들은 그동안 뭐 좀 많이 있기는 했는데 사실 보면 외관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그런 모델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지금 G90 블랙 같은 경우에는 외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내 전체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다 블랙 감성을 주는데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오디오 스피커 커버도 블랙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. 뭐 메탈릭이나 알루미늄 소재 뭐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이제 블랙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. 상당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AC우드나 뭐 시트 자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블랙으로 처리를 해놨는데요. 도어 안쪽하고 크러쉬 패드 우드는 유일하게 이제 전통 고가구의 나뭇결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. 우리나라 고가구 같은 거 보면은 살짝 이제 묵은 감성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많이 약간은 블랙보다는 옅은 그런 색상을 적용을 해놨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서 좀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실내의 어떤 소재 대부분이 뭐 폐자원이나 또 재활용 또 재생 가능한 그런 바이오 소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G90 영상을 준비하는 시간이 공식 론칭하기 일주일 전이거든요. 그래서 가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. 이제 아마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 맞춰서 가격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시점에서 예상을 하건대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냥 단순하게
페인트 칠만 새로 해가지고 나온 그런 블랙 에디션이 아니거든요.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다 싹 다 이제 블랙화 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,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기존 기본 모델보다는 많이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. 어쨌든 뭐 G90 블랙은 지금 뭐 40대 50대 그러니까 뭐 쇼터 드리븐이 아니고 G90를 직접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성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까지 제네시스 수지에서 오테르드 김식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